드디어 퇴근했다. 자동차도 많이 힘들어하네. 오늘 하루 종일 배달을 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너무 피곤하잖아. 우리 애들은 잘 있을려나 모르겠어. 집에 가서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고, 피곤해라. 아빠,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기다리기다리기. 오늘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그 워터파크 가서 다이빙을 할 거예요. 워터파크. 그러니까 아빠 빨리 가게 도와주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빠가 오늘 워터파크 가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네. 네.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 지금 설마 까먹으신 거예요? 아빠가 까먹었대. 아빠 진짜 까먹으신 거냐고요? 아니 아빠가 오늘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와가지고 워터파크 가려면은 얘들아 2시간 걸리는 거 알고 있지. 아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못 갈 거. 그렇죠. 아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워터파크. 워터파크 저번 주에 이번 주에가 안 되고 그렇게 약속을. 그래 아빠가 먹을 수 있지. 여기 서문제예요. 얘들아. 아 이거 어쩌지. 워터파크 가는데 2시간. 아니 가자.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이거 어쩌면 좋지. 아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얘들아 워터파크 가려면은 2시간 걸리잖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집 뒤에 워터파크가 있어. 그래서 거기 빨리 갔다 올까. 그러면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 집 바로 뒤에 있거든 워터파크가. 따라와 따라와. 진짜 아빠가 진짜 좋은 워터파크를 알고 있어. 따라와. 이것도 애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워터파크를 갈 거니까. 오호. 우리 동네 워터파크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살아 생전 처음 듣는 소리구만. 구독. 자 얘들아 드디어 우리 뒷마당에 있는 워터파크에 도착했다. 이야 얘들아 너무 신나지? 경치 봐 여기 워터파크. 이야 워터파크요? 워터파크야. 여기가 바로 워터파크. 어때 얘들아 신나지? 많이 신나지? 많이 신나지? 어? 야 여기 여기가 바로 돈도 안 내도 돼 자연산 워터파크거든. 아빠 이 강아지 화가 많이 났나봐요. 이게 바로 야생에 있는 황소란다. 자 얘들아 너네 워터슬라이드 사고 싶지? 어? 워터슬라이드 네. 완전 네, 사고 싶잖아. 워터슬라이드 그래 그래서 아빠가 워터슬라이드 타야지. 타고 싶으면은 자 얘들아 한 자리씩 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완전 신나지? 이야 이게 바로 자연산 워터슬라이드야. 떨긴 하네요. 재밌다. 아빠 옆에 생선이 저보다 커요.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원목에 떨어지면은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이거. 목숨을 건 것 같은 워터파크다. 어때 돈 내고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 역시 목숨을 거니까 안 재밌는 게 없네요. 그렇지 원래 뭐든 이렇게 짜릿한 거지. 오호 점점 빨라진다. 얘들아 이건 자연이라서 뭐 안 좋은 요원도 없어요. 떨어지면 알지? 아빠가 먼저 우리를 지켜줘야죠. 자 이거 바로 자연산 동굴이야 얘들아. 이쁘다. 이야. 옆에 자수정들 좀 봐. 여기 완전 진짜 찐 동굴이야. 이야 엄청나지? 방금 뭐였지? 아빠 무릎이 나갈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지옥 간다. 이게 설마 떨어지겠어? 자 여기도 커브해야만 해요.
세상에 이렇게 스릴이다니 머리가 깨졌어요 저.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하는 거야. 진짜 돈 주고 타면 이거 범죄인데. 거꾸로 간다. 거꾸로. 위험해. 아빠.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방금 나 지옥 갔다 온 것 같아요. 어때?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재밌는 법이란다. 멈췄다. 큰일 났다. 힘내, 통나무야. 아빠, 내려서 통나무 좀 밀어봐요. 귀여워. 통나무야, 힘을 내. 좋았어. 여기도 엄청난 커브야. 여기 나무들이 왜 다 부러져 있죠? 자, 원래 여기서 산사태가 한 번이 났었단다. 큰 거 온다. 야, 큰 거 온다. 뭔진 몰라도 큰 거 하나 온다. 내려 내려 내려. 휴, 난 내렸어. 아휴, 리아야, 너도 살았구나. 어이, 미호는 저승에 갔나 본데요. 에이, 설마 장난일 거야. 잠깐만. 아빠, 하늘에서 목소리가. 리아야, 잘 지내. 지옥 간다. 어쨌든 리아야, 자연산 네. 워터파크 우리 집 뒤에 있는 이 워터파크 좀 마음에 들었니? 아이, 뭐 괜찮네요. 근데 저 동생을 잃었어요. 자, 어쨌든 한번 여기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 잔도 하고 다른 자연산 워터파크 타러 가야지. 네. 야, 좋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있는 워터파크를 타러 가자. 좋았어. 가자. 난 도착했다. 아빠. 지옥에서 돌아왔다. 자, 이 워터파크는 그냥 소소하게 탈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거 타볼래? 그래, 맨 왼쪽에 있는 거 타보자. 그래요. 좋아, 좋아. 자, 이 워터파크는 우리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역시 자연산 워터파크가 오, 탔다. 최고긴 한데 말이야. 됐다. 아, 이걸 좀 느리네. 이거 좀 귀엽네. 하품이 나오는데요? 아, 좀 귀엽네. 조금 빨라졌는 것 뿐인데요? 그냥 자연이라서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야. 자, 이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그래. 나무도 있고. 나무 맞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해도 재미는 있을 거야. 오,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지? 자, 그런 것 같아요. 오, 동굴로 들어왔다. 시원하게 가는 거야. 오? 이게 뭐지? 오? 오? 와, 여기 그냥 시원한, 그냥 진짜 자연이 아니라 진조네, 여긴 진조. 그러니까요. 우리 뒷마당에 워터파크가 있을 줄 몰랐네, 진짜로. 그러게요.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집 뒤에 있는 뒷마당에 있는 자연산 워터파크를 아이들에게 선물했는데요, 아주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이들과의 그 소중한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말았네요. 그럼 안녕. 아빠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호는 지키지 못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